국내에서 처음으로 폐렴 사망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환자입니다. 하루 사이 확진자가 53명이 늘면서 국내 확진자는 모두 104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70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본 교인들이 경남, 과천, 제주 등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같이 예배를 본 천여 명의 신자 가운데 40%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감염 확진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원 영통구와 안양, 의왕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부동산 특별수사대도 출범합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